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3일 하루 동안 있었던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포격을 통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는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의 UAV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영내로 발사되는 미사일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만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리만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대규모 포격을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루비지네 지역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루비지네를 함락시키고 세베로 도네츠크로 진격 중입니다. 대규모 러시아 기갑부대가 루비지네에서 이동 중입니다. 친러 반군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루한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들은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말 그대로 마을과 방어선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군은 아조스탈 공장 내 부상명 38명을 빼내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많은 부상자들과 끊긴 보급로 등 절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계속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에 러시아군의 진지를 기습 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친러 반군이 벽에 구멍을 뚫고 아조스탈 공장 내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아조스탈 공장이 함락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공장입니다. 러시아군은 정밀 공습을 통해 한 건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멜리토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멜리토폴의 비행장을 확장하여 공군 허브 기지로 이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포격을 진행하여 러시아군의 지휘소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전자전 시설도 파괴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 사령부는 남부 전선에서 로켓, 화포, 항공기를 활용하여 러시아 진지에 대한 100회 이상의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3만 6천 개의 지뢰와 폭발물이 발견되어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우입니다. 미콜라이우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탄약고 건물이라고 합니다. 크레멘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있는 정유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미니 섬입니다. 오데사 인근에 있는 섬인데요. 이곳은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점령한 섬입니다. 이곳에 부두와 방공포대가 설치된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파악하고 그곳에 대한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70명의 러시아군과 2문의 화포, 16개의 장비,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79여단은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 장비 여러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3여단은 이날 러시아군의 T-72 B3M 탱크 3대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림스톤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브림스톤 미사일은 전선에서 활약 중입니다. 체코의 RM-70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데요. 빠르게 전선에 배치 중입니다. 미국의 M113 APC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전선에서 활약 중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는 후방으로 침투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철도를 폭파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 장면입니다. 친러 반군은 루한스크 지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체포된 러시아군 전범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한 안드레이 우샤코프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이 현재 전쟁으로 인해 전투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하여 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해를 해서 후방으로 후송되려고 하고 있답니다. 일부 병사들은 아예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루한스크 반군은 점령지 내의 모든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동원 명단을 작성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키이우에 대한 점령 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향후 키이우를 점령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러시아 연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곡물들을 시리아에 팔았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핵무기에 대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더 핵 협박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보복을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중재하고 부다페스트에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구스런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23개국에서 장비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러시아도 다른 나라들한테서 구스런제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 정상화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3D 프린터, 양자 컴퓨터, 전자 현미경 등 하이테크 제품이나 품들입니다. 불가리아가 가즈프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7월 중으로 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럽 투자은행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셜 플랜급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수사 착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가한 33개국이 조사에 찬성했고 12개국이 기권했습니다. 중국과 에리트리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5억 유로, 하나로 6,667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5월 16일에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